야, 저거나 그만. 아니, 어디라고 오냐? 짐 가지러 왔다. 양심은 있냐? 뭐 돈 많고 빼기 쓴 그래? 그런 거야? 미안하다. 이 새끼야, 미안한 거야? 어? 너 만약에, 너 만약에 만복이 다리 부상 심해가지고 경기 못 뛰게 되면 너, 너 그때 나한테 진짜 죽어. 알겠어? 어? 저기 만복이 다쳤어? 아줌마. 어? 뭐야? 사실대로 말해봐. 어? 어떻게 된 거야? 얼마나 어디를 다친 거야? 어? 정말 만복이 어딨어 지금? 엄마, 그게 무슨 소리야? 오빠, 만복이 오빠 다쳤어? 어떻게 된 거야? 쟤한테 직접 물어봐. 야! 야, 어디야 병원? 어? 지금 병원 어디야? 우리 만복이 어디 병원에 있는 거야 지금 빨리? 어? 누구야? 누구야? 누가 너 이렇게 늦게 만든 거야? 어? 엄마 어떻게 여기? 너 정말 엄마 때문에 다친 거야? 어? 그런 거야? 누가 너더러 그런 거 걱정하라 그랬어? 엄마가 운동만 열심히 하라 그랬잖아. 어? 죄송해요. 아이고 세상에. 그게 다쳤으면 어쩔 뻔했어. 그걸 시킨다고 해? 어? 누구야? 그거 시킨 사람 누구냐고? 저 만복 어머니, 맨만복 선수가 회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저기 만복 어머님, 저희 이사장님 하나도 모릅니다. 다 제가 한 일입니다. 우리 만복이 전처럼 똑같이 만들어놔요. 안 그러면 죄다 고소할 거야. 저기 만복 어머님 진정하시고요. 아니 지금 진정하게 됐어요? 아니 철없는 애들 시켜가지고 부정한 방법으로 운동시키는 거, 그게 어른으로 살 짓이야? 제 불찰입니다. 죄송하게 됐습니다. 아닙니다 어머님, 제가. 아유 됐어요 어머님. 아유 정말 죄송합니다. 어쩜 그래, 어쩜. 응? 아니 좀 양심이 좀 있어요, 양심이. 아유 참.